자, 안녕하세요. 차파는 최 부장입니다. 오늘도 제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독자님께서 차파는 최 부장이 말을 굉장히 빨리 한다 하셔가지고 오늘은 또박또박 천천히 말해보려고 합니다. 왜 빨리 하냐면 제가 이 채널에 대한 정보를 막 외우고 촬영을 하는데요. 혹시 까먹을까봐 빨리빨리 말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차근차근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차량은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이고요. 헤이땡땡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경매 참여해서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입니다. 차량 소개부터 간단히 시켜드리면 K5 프레스티지 가솔린 모델이고요. 추가 옵션으로 하이클래스라는 옵션을 추가 장착했습니다. 하이클래스 옵션이라는 게 HID 헤드램프와 18인치 휠이 함께 장착되어 있다는 거죠. 외관상으로도 하이클래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2010년 9월에 최초 등록됐고요. 2010년 9월부터 지금까지 소유자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1인 차주가 관리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12만 9천km 주행했고 외판부의 교환은 휀다나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판매되는 금액은 600만원 받으려고 하다가 590으로 10만원 낮춰서 판매하고요. 아마 동급의 600만원 이하의 K5를 찾기는 진짜 힘들 거라 생각됩니다. 버튼 시동 스타트에 내비게이션까지 장착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차량을 매입했을 때 안타깝게도 앞쪽에 누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차판 최부장은 깨끗하게 수리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수리된 영상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체 점검 영상과 소품 상태 영상 바로 만나보시죠. 하다가 남은 동강을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K5. 네, K5입니다. 네. 점검을 지금 시작을 할게요. 네. 저 이 차는 무사고입니다. 뒷부분이 완전히 깨끗하네요. 그렇죠? 부식 전혀 없고요. 네. 그죠? 사고 전혀 없고 부식 전혀 없고 뭐 뒤에 플로어도 깨끗하고요. 네. 뭐 머플러도 상태가 양호하네요. 네. 아주 좋네요. 타이어 아직도 타실 수 있고요. 네. 예? 쇼바 쪽에 안 터졌어요. 스프링도 괜찮고 네. 완충고무 괜찮고요. 네. 멤버 깨끗하고요. 네. 반대편에도 쇼바 안 터졌고 스프링 괜찮고 타이어 좋고요. 아, 이제 부식이 없네요. 예, 부식이 전혀 없어요. 그쵸? 라이닝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케이. 네, 많이 남았습니다. 자, 탱크요. 네. 탱크 저기 우리가 항상 어디 보죠? 여기하고 여기 보죠. 그쵸? 자, 이쪽 부분에도 세는 데가 지금 전혀 안 보입니다. 테니스터도 깨끗하고요. 네. 전혀 뭐. 이 차 뭐예요? HID 달렸네요. 네. K5인데 HID 달렸다, 그죠? 그렇죠. 자, 이렇게 백다기도 아주 뭐 좋네요. 자,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중통이요. 새는 거 없고요. 새는 거 없고요. 이런 거 본다 그랬죠? 그렇죠. 깨끗합니다. 네. 총매도 상태가 좋아 보이고요. 네. 자바라도 상태가 깔끔합니다. 이 차 작업 다 끝냈습니까? 네, 작업 다 끝냈어요. 근데 이 차가요. K5 하체를 잠깐 볼 건데요. 좀 심한 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월펜에서 누유가 많죠. 그리고 요 윗부분에도 약간 많이 이제 묻어 있어요. 요걸 따라가면, 요렇게 따라가면 요 프론트 케이스 쪽이 있죠. 프론트 케이스 쪽에 여기서 많이 셉니다. 자, 요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오일팬을 교환을 할 건데, 그러면 엔진오일도 교환 되겠죠? 그리고 위에 잠바 카바 쪽에도 아마 이제 탈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바 바퀴도 같이 교환을 해드릴 거예요. 상태는 조금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지금 측면인데요. 지금 앞장 부분 잘 보이죠? 프론트 케이스가. 지금 새까맣잖아요. 그죠? 요 위로도 지금 많이 새고 있어요. 요건 다 정리를 해서 해드릴게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네. 이 수리한다고 욕봤어요. 고생했어요. 예, 대충, 요거는 이제, 저 흙은 네. 제가 못 씻어드렸는데, 네. 앞장 작업은 다 했거든요. 네. 기본적인 거는 다 씻어놨으니까 제가 볼게요. 네. 자, 이 멤버 깨끗하고요. 네. 자,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오케이. 예. 링크도, 예, 뻑뻑하고요. 자, 쇼바도 안 터졌어요. 좋네요. 요거 작업한다고 살짝 튄 거예요. 이거 뭐 터진 거 아니에요. 네. 부츠 상태 좋고요. 네. 자, 반대편 이너 쪽에도, 이 보면 뭐 튀어가지고 이런 거 있죠, 그죠? 예, 네, 근데 하여튼 부츠 상태도 괜찮습니다. 네. 자, 반대편에도 괜찮고요. 자,
아, 오케이. 빡빡합니다. 사치 좋네요. 네, 빡빡합니다. 네. 타이어 보세요. 타이어. 아, 타이어 더 많이 나왔네요. 예, 완전 새 거네요. 그죠? 라이닝 볼게요. 라이닝도. 예,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한참 더 탑니다. 네네. 자. 이게 사장님. 예. 이쪽에 보면 네. 이거 묻어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어떤 거예요? 아, 이거 흙탕물 같은 거고요. 네네. 예, 흙탕물 태워. 여기 수리 된 거고요. 네. 요거는 좀 있으면 마를 거고요. 네. 요 윗부분 요런 데는 있잖아요. 좀 있으면 지나가면 다 마를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위에서도 타고 흘렀다는 거죠? 그거는 아니, 위에서 타고 흐른 건 없고요. 네. 여기서 이제 도니까 얘가 두속 조인트가 돌잖아요. 네네. 요 다다다다 태워가지고 엉망이 났었어요. 아. 그거를 일단은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했어요. 아, 네네. 이거 뭐 세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요거는. 네, 올펜도 교체했죠. 펜 교체했고요. 네. 엔진을 교환했고, 실 네. 다시 했죠. 그렇죠. 자, 앞장 작업도 제가 다시 해드렸어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서 보시면 아, 예, 보이죠? 네. 앞장이 엉망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요거를 탈거해가지고 지금 실 작업도 다시 하고 다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벨트 좋고요. 네. 오일 교환해놨고 미션 쪽에는 전혀 새는 게 안 보여요. 팬 쪽에도 누유가 없고요. 네. 여기 보통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축축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차는 괜찮아요. 네. 앞쪽에도 네. 이거 디스크도 좋네. 아직까지 오, 예, 디스크도 좋네. 깔끔하네요. 소바 상태 좋고요. 예. 차는 깨끗하고 좋은데 예, 잘 가져왔네요. 네. 자, 이게 보시면 자, 여기서 보세요. 점장님. 아, 진짜 깨끗해졌네. 예, 깨끗해졌죠. 네네. 여기에 이걸 다 탈거해서 네. 지금 앞에 앞장을 지금 분리한 상태고요. 지금 위에 잠바 커버도 지금 분리한 상태입니다. 위쪽에 타이밍 체인 쪽에도 지금 가이드가 깔끔하고요. 안에 이제 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깨끗하죠. 이런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업 진행 중이고요. 부속을 한번 볼까요? 올펜 이제 도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잠바 바킹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크랭크 리데나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실로 마감을 할 겁니다. 이제 잠바 커버 가스켓도 바꿨습니다. 네. 바꿨고 지금 바뀐 게 요거 바뀌었고 밑에 올펜 바뀌었고 오일 네.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요 실 작업 새로 해드렸고요. 그치. 지금은 새는 데가 전혀 안 보입니다. 엔진을 강의 찍어볼게요. 네. 바꿨으니까 뭐 안 찍히겠습니다. 깨끗하겠죠? 네. 오일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네요. 네,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예. 열어봤을 때도 엔진 안에 깨끗했죠? 정말 깨끗했어요. 오. 이 차 안에가 정말 깨끗했고 네. 지금 오일을 새고 넣은 데다가 팬도 바꿔놓으니까 잔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깨끗하죠. 오, 좋아요. 예, 물도 좋고요. 네. 자, 물 좋아요. 좋고. 예, 물 좋고 배터리가 택시 전용 배터리를 넣었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 일단은 택시 18년이네. 예, 택시 전용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최신 네. 얼마 안 됐어요. 오래되진 않았어요. 브레이크 오일 좋죠? 깨끗하죠? 진짜. 이게 브레이크 오일이죠. 네, 이게 깨끗하잖아요. 그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다 고쳐놨어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K5 외관 상태부터 보겠습니다. 프레스티지 옵션부터는 여기에 LED 포지셔닝 램프가 들어가고요. 하이클래스에는 HID 헤드램프와 18인치 휠이 장착됩니다. 외관은 제가 깔끔하게 만들어 두었는데 문콕은 거의 없네요. 휠에 기스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끄트머리 쪽에 휠 기스가 있는데 휠 복원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뒤쪽에도 별다른 이상 없고요. 트렁크 상태 볼게요. 자, 가솔린 모델이고요. 뒤쪽에는 역시 깔끔했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깔끔해서 매입을 했거든요. 옆에 보시면 스판 용접과 함께 실리콘 자국, 뒤에 리어 패널도 실리콘 자국 다 있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조수석 쪽 측면인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 휠 기스가 조금씩 있습니다. 요즘 참고해서 구입을 결정해 주시고 측면 쪽에는 문콕이 거의 없죠. 예, 요 상태 깔끔한 상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가서 옵션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자, 실내에 탔습니다. 실내에는 버튼 시동 스타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행 거리가 129,316km 되어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에 약간 이 가짐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핸드 커버 씌우는 걸로 마무리 할게요. 자, 오토 라이트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블루투스 전화 받고 끄는 버튼 되어 있고요. 자, 옆쪽에는 별다른 거 없네요. 자, 전방에는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가
후방카메라 잘 나옵니다. 자, 아래쪽에는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 좌측 우측 온도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요. 사제 내비게이션이라서 이렇게 SD카드가 따로 꼽혀 있습니다. 이거 뽑아서 업그레이드에 사용하시면 되고, 공조기가 한 칸 내려가 있죠. 근데 너무 깔끔하게 장착되어 있죠. 일체형인 것 같아요, 마치. 자,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원래 이 공조기 자리에 시거잭이랑 그다음 USB 포트가 있는데 그거를 이쪽에 이쪽에 빼두었습니다. 시거잭이랑 USB 그다음에 억스잭 이쪽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스마트 키는 두 개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위쪽에는 하이패스 ECM 룸미러 되어 있고요. 저희 뒤쪽 가서 앞쪽 상태 볼게요. 자, 뒷좌석에 왔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이게 들어오는 건가? 아, 예, 들어옵니다. 열선 시트 되고요. 자,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는 깔끔하네요. 네. 분리형 헤드레스트 마련되어 있고요. 자, 안쪽을 타시면 자, 에어벤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차량의 에어백은 예, 커튼 자, 이 차량의 에어백은 커튼 에어백과 측면 에어백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운전석과 조수석 에어백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센터페시아 모습 한 번 더 보시고요. 하이패스 ECM 룸미러 되어 있고, 가죽 시트 상태는, 뭐예요, 이거? 아, 여기인가요? 아. 자, 뚜껑 찾았습니다. 부산 사투리로 딱꿍이죠. 자, 그 다음 가죽 시트 상태 괜찮고요. 조수석도 마찬가지 깔끔합니다. 천장 상태 약간의 이 흠이 좀 있네요. 이거 안 닦일 것 같아요. 담배를 안에 태우셨던 것 같은데 우선 이 상태 그대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운전 같이 떠나보시죠. 자, 뒷좌석에 왔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이게 들어오는 건가? 아, 예, 들어옵니다. 열선 시트 되고요. 자, 뒷좌석에 가죽 시트 상태는 깔끔하네요. 네, 분리형 헤드레스트 마련되어 있고요. 자, 안쪽을 타시면 자, 에어벤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의 에어백은 커튼 에어백과 측면 에어백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운전석과 조수석 에어백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센터페시아 모습 한 번 더 보시고요. 하이패스 ECM 룸미러 되어 있고 가죽 시트 상태는 뭐예요, 이거? 아, 여기인가요? 아. 자, 뚜껑 찾았습니다. 부산 사투리로 딱꿍이죠. 자, 그 다음 가죽 시트 상태 괜찮고요. 조수석도 마찬가지 깔끔합니다. 천장 상태, 약간의 이 흠이 좀 있네요. 이거 안 닦일 것 같아요. 담배를 안에 태우셨던 것 같은데. 우선 요 상태 그대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운전 같이 떠나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자, 옆에 K5 시승에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K5는 제가 울산에서 헤이딜러 어플을 통해서 직접 매입한 차량이고 그만큼 차량 관리가 잘 돼 있다 해서 갔는데 1인 차주가 관리한 차량이었고 또 프론트 케이스에 약간의 누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리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또 깔끔하게 드리는 성격이라서 깔끔하게 수리해서 또 구독자님들을 아마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미션이나 엔진 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고속주행을 해서 한번 타고 와봤는데 정말 엔진 관리는 잘해두었습니다. 벌써 60km고요. 변속도 무리 없이 깔끔하게 잘 됩니다. 80km 지났고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5 시운전도 좀 해보고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항상 수리를 해서 판매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받으시는 분도 큰 걱정 없이 주유만 해서 탈 수 있도록 웬만하면 그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거든요.
자, 우선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이 과속 방지 턱을 넘었을 때 하체에서는 큰 소리가 안 났습니다. 하체 점검도 했을 때도 링크나 뭐 이런 기타 하체를 잡아주는 부품에서도 뭐 크랙이나 터져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뭐 안심하시고 타셔도 될 매물입니다. 자, 장점 저렴한 가격, 단점 은색, 뭐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고요. 또 18인치 휠이랑 HID 헤드램프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590만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자, 자판의 최부장의 K5는 여기서 설명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준비되어 있는 차량은 그랜저 HG와 또 와이프 소나타 LPI도 오늘 매입해 왔는데 그것도 수리를 좀 해야 됩니다. 20만km짜리 그렇고 뭐 모닝 9000km짜리도 매입해 왔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빨리 작업해서 제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구매 대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차종 있으면 편안하게 전화주시고 제가 차량 추천드리고 확인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빠빠이.